자, 3탄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 네, 쇼핑몰이죠. 예, 쇼핑몰.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쇼핑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렇죠. 어떻게 네.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뷰에서 네. 다시 해서 korea.com으로 네. 해도 바로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네. 제가 오늘은 홈페이지하고 그 쇼핑몰 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네. 엄마들이 여기도 이제 취재를 하니까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전화 왔을 때 한결같이 네. 배국생에 들어가면 네. 뭐 볼 게 있냐 네. 아무것도 배국생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제품 설명도 없고 뭐냐 이거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설명이 되겠네요. 요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네. 우리 유튜브 또 촬영할 때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배국생과 협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하고 지난주에도 시사를 오고 지지난주에도 시사를 와서 정말 배국생하고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그분 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대표이사 그다음 영업팀들이 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MOU를 하고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영업 대표하고 조직들이 그 회사를 하지 않고 배국생만 하겠다는 거예요. 에? 그래 내가 아니 그 회사와 같이 해야지 왜 그 회사를 안 하고 배국생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회장님의 마인드하고 저하고 마인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병생 하려고 그러면 배국생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회장님하고 전체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 지금 답변을 받은 거예요. 왜냐 거기에 정말 리더가 그 또 어떤 분이냐면 글로벌 여러분들이 그 회사 중에 화장품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뉴 그시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여성분들이 또 아마 예, 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끝자는 킴자가 예. 달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리더가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회장님과 저희들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기업과 기업끼리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멤버들도 우리 쪽으로 이제 로직을 같이 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멤버들이 그 회사는 하지 않고 그냥 배국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 정보가 왔겠습니까? 전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 젊은 친구들이 배국생 가면 또 홍보하면 뭐가 있느냐, 뭘 볼거리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1차적으로 미팅했는데 그 회사가 또 국내에 또 엄청난 기업의 탑 리더예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2015년도에 제가 네. 거기에 제품을 제가 공급했거든요. 그라비올라라고. 아, 네네네네. 제가 언급했던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네네네네. 그 회사의 탑 리더가 이번에 저희들 그 배국생이 저희들이 해왔던 모든 스토리를 이 부산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배국생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아마 좋아. 이제 다음 주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나면 그분들이 아마 바로 계약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자, 여러분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준비했는 거잖아요. 네네. 뭐냐면 이제 배국생 코리아 홈페이지 주소에 네. 들어가면 이제 union.com은 이번에 새롭게 주소를 만든 것이고 네네. BOS.com 쉽게 말하면 코리아, BOS.korea.com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8월달부터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뭐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요. 네. 예, 이렇게 동영상이 예.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너케어 전문 회사라는 것을 좀 알리고 또 저변 이제 홍보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샴스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바이오셀까지 동영상이 바로 되는 홍보용 동영상이 뜹니다. 원래 이제 회사 동영상이 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너케어 시스템을 먼저 네.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아마 처음 동영상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골반 저근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증상이. 그렇죠.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네. 갱년기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이제 이 동영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홈페이지 첫 화면 그 시기 카테고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사례도 이렇게 예. 완벽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쵸.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비타비앙코 바이오셀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예. 어떤 또 검사 결과를 해서 또 유기농 줄기세포로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백옥생의 쉽게 말하면 스토리가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자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제는 백옥생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 소개와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소개가 나와 있죠. 한방 전문회사다. 그리고 1등 품질의 상품들만 공급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CI 소개라고 해서 이제 백옥생에 대한 내용까지.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역 들어가면 이제 회사가 이제 2023년도부터 해서 이제 역순으로 해서 저희들 스토리를 또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품 효능과 효과 구매하기 이렇게 또 여기서 구매도 다 할 수 있고 기업 이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카테고리를 또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백옥생 소개에 들어가면 다시 동영상과 요게 이제 스토리고 또 히스토리가 또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이제 그 제품 목록이 있죠. 네네. 뉴스도 있고 목록인 뉴스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자료를 넣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에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셀 그러다 보면 바이오셀 요거는 바이오셀과 명경지수와 그 대문에 관련된 제품들은 계속 변합니다. 요렇게 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여기 네 가지로 바뀝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너케어 또 샴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러네. 예 명경지수 예. 그 다음에 퓨어 요렇게 요건 계속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이제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세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고 어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요 안에 다 들어가서 전성분표 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이거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홈페이지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는 쇼핑몰에 다 저한테 이걸 질문했던 젊은이들이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가족이 쉽게 말하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그랬거든요. 네네. 당 니들이 들어와서 좀 만들어달라. 네네네. 어? 우리는 투자를 할 테니 맞습니다. 너희들은 와서 이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유 너무 기쁘네요.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구매를 하면 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카드로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 주문자 정보에서
결제를 하면. 어우, 이게 다 나오네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면 그 KB 판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K뷰티 판권이 있는 분은 자기 이름을 해서 넣으면 나오나요? 들어가게 되면 지사, 지점, 대리점, 가맹점 자기 판권 프로테리가 딱 나옵니다. 아, 이리로 들어가면요? 예예, 예, 들어가면. 아, 지금 나오나요? 지금 넣고 있어요? 예. 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리로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네요. 예, KB 그 TV가 이리로 다 들어갑니다. 와. 그러면 홍길동이가 지사다 하면 홍길동이 로그인 딱 하면 빡 들어가게끔 또 지사 판권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하기가 여러분들이 뭐다 더 좋겠죠. 로그인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품, 그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카페에 가보시면 네. 이제 공식 카페가 바로 뜹니다. 네, 네. 지금 벌써 171명이 지금 이제 새싹 네. 4단계에 올라와 있죠. 네, 네. 그러면 어때? 밤마다 잠자다가 다리 종아지 아까하고 나와 있네요. 예.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예, 예. 오늘 나온 거 같아요. 예, 여기 예. 올라오고 계시네요. 예, 오늘. 7월 21일차. 예, 뚝방에.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험하신 거를 예. 충분하게 뭐다? 카페에다가. 예. 예, 맞아요. 지금 바로 이제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체험담 여기 다 있네, 그죠? 그죠, 네. 네. 체험 후기 이래가지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올라오는 후기를 전부 다 뭐다 바로 이제 체험담으로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연결이 돼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체험담 하나하나를 다 해서 읽어드려야 되겠네. 우리 영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제가 이걸 세워놓고 여러분 네. 꼭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뭐다 홍보할 수 있고 네. 여기 유튜브가 있죠. 네. 자,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 오 상품같이 김인생님 유튜브가 바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네. 다 나옵니다. 네. 맞죠? 네네. 오 그러네요. 아주 좋게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가 K뷰티 그다음 배곡생 관련된 부분의 동영상은 네.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네, 그죠? 그러게요. 이렇게 쭉 배곡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상골 맛집 김인생님의 그 유튜브가 예.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 광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얼마든지 보고 싶은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를 여기 있는 거죠. 예. 여기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예. 너무 잘 오셨는데요. 네, 이제 유튜버, 그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제품 구매까지 쇼핑몰까지. 회장님. 예. 이제는 우리 배곡생에 어떤 인재가 들어와야 될지 뿜어만 주십시오. 네네네. 그러면 올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뿜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제품이 소개되고 또 판매가 되고 이러한 수준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시스템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만들어지고 예. 또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배곡생 아산에서는 배송만 잘하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100개, 200개 지사를 내는 것보다 전 세계에 뭐다 배송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류 기지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문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주문을 하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주문하는 것은 메타버스 쇼핑몰. 이쁨이죠. 예. 메타다오. 예.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메타다오에 가서 이제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 메타다오를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시네. 그렇죠. 메타다오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전 세계인들이 메타다오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뭐다?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메타다오입니다. 아, 코인은 그럼 어떤 코인만? 우리 아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 그걸로도 다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어머야.
그게 뺏어다옵니다. 저희 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갖고 많이 네. 못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문하면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아, 메타다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하고 쇼핑몰 국내 거는 오픈되는 거고. 네. 이제 점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 이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메타다오가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어머, 여러분, 이게 메타다오네요. 아, 네네네. 지금 왜 막 메타다오 위에 네.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네, 네, 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거기에는 뭐다?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의 멤버들이 거기에서는 뭐다? 멤버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고 우리 국내 멤버들이 판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멤버들이 사용하는 쇼핑몰입니다. 메타다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안에서.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 아우, 그, 저기, 뭐지? 뭐라 그랬어? 아바타를 자기가 해가지고 가서 사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제 아바타로 해서 살 수도 있고, 로그인해서 살 수 있는데, 선생님. 우리 이거를, 샴스를 전 세계에 사고 싶어도, 여기에서 결제를 못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카드고 우리나라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다오는 이제는 우리가 코인을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네네.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결제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죠. 네. 그게 메타다오 안에서 그거를 시스템 만들어 놓아야 정말 필리핀에서든 베트남에서든 샴스를 구매하더라도 결제를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코인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메타다오의 멤버십이 되는 분들은 이제 백옥생 코인이든 파일 코인이든 지금 현재 트론이든 다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예. 이건 너무 이게 이제 메타다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회장님께서 이때는 들어가십시오 하면은 그때는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산골 맛집 네. 그 김선생님 가족과 네. 배곡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네네. 이거 진짜 그 카페도 생겼어, 이제 홈페이지도 생겼어, 맞습니다. 이제 동영상도 볼 수 있어, 뭐 네. 모든 체험 사례도 볼 수 있어. 맞습니다. 홈페이지 오면 다 네. 할 수 있어. 인스타그램도 들어갈 수 있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국생의 이제 젊은이들이 와도 네. 걱정 없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못했었는데 아, 네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엄마가 사기꾼한테 사기꾼 회사에 잘못 들어갔나 해서 네. 저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모든 거는 제가 그냥 다 받아주고만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다 그래서 맞다고만 얘기했어요. 왜 없으니까 진짜로 네.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5,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삶의 지혜는 정말 높다. 네, 보는 맞습니다. 눈은 진짜 이 마음에 혜안이 있기 때문에 배옥생이라는 진짜 훌륭한 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해놓으니 나머지 것들은 부족한 거는 너희들이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게 네 일이다. 네가 부족한 거는 네가 와서 하라는 뜻이다.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젊은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 빨리빨리 배옥생이 이제 올 거예요. 자리가 생길 거예요. 자, 우리 배옥생 이제 화이팅 합시다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